김민호 선수. 네, 그렇죠. 야샤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타격이 강점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지게 된다면은 체력적인 면 떨어져서 이제 후반에 서비스에 나간 거 타격패를 할 거라 생각했고 이기면 타격을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. 이제 화이트벨 선수도 널리 알려진 대로 타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야샤 선수와 붙게 됩니다. 경기 이만을 각오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이 블랙홈 베이스를 통해서 격투기 쪽에 입문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참 날씬했을 때 미들급 뛰었을 때 아마 타격이나 그런 걸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. 정말 제가 미들급에서의 화이트벨은 정말 빠르고요. 체력도 좋고 타점도 좋고 펀치도 좋습니다. 정말 그날 경기 날에 최강의 타격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과 그의 대결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격투기를 잘 빛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려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. 형님 아직 안 될 것 같은데. 물려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. 은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두 분의 대결은 미들급 타이틀 매치로 6월에 이루어질 겁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야샤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'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6 feet deep.